오늘의 말씀 이사야 21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해변, 광야, 바벨론, 엘람, 메데, 두바, 세일, 아라비아, 드단, 대마,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두로, 다시스, 기띔, 시돈, 시홀, 애굽시온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 샘나, 엘리아김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예언이 이사야 13장에 이어서 또다시 선포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는 지명들은 바벨론, 갈대아, 시날, 해변, 광야 그리고 무라다임의 땅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와 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엘람은 고지 고원 숨겨진 이란 뜻입니다. 엘람은 세의 아들인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바벨론 반대편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습니다. 엘람의 수도는 수산, 즉 수사로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했고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호남 민족 국가입니다. 엘람은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은 고대 근동에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던 메데가 아수르 제국을 멸망하게 하는데 바벨론의 큰 힘을 보태었다가 이번에는 엘람과 연합하여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후 엘람은 도리어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되는 곳이 되었고, 엘람의 수도 수산이 이후 페르시아의 네 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 수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산성은 에스다의 배경이 됩니다. 시스팅 모드를 지고 있던 메데는 메소포타미아 북동쪽 카스피의 남쪽에 있으며 해발 약 900m의 고원지대에 있는 나라로 오늘날 이란의 북서 지역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메데 땅에 살기도 했습니다. 메데는 키악사레스 2세 때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나 이후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이 선포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선포되는 바벨론의 멸망 예언은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은 아직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은 바벨론 제국을 남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끝내 남유다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즉, 키루스 2세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마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두마은 에서의 후손들인 애돔족을 가리킵니다. 애돔족은 세일산에 거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라비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무용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면서 아침과 밤이라는 단어를 비교 대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이 오고 밤이 오듯 그들의 앞날이 밤처럼 어두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밤이 빨리 지나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다시 밤이 올 것을 기억하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바벨론과 두마에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라비아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2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아라비아는 드단, 게달 자손이 거주하는 곳이며 아라비아의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조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에서 환상의 골짜기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영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이 궁극주의로 나라를 이끄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한때는 남유다와 동맹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곧 예루살렘성을 공격해 올 제국주의 본색을 드러낸 바 히스기야는 그때를 미리 대비해 예루살렘성 수성전을 위한 방어 태세로 자주국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또 다른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탕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량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앞두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고 있습니다. 이말 속에서 이들이 내일에 대한 포기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지도층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조망구레 여호와께서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샘나는 히스기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 남유다의 국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샘나의 후임자 엘리아 김은 힐기아의 아들로 왕궁 책임자였습니다. 이두 사람 모두 남유다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히스기아 왕의 말을 전하기 위해 아수르 진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11개하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아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그리고 이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열1기야 19장 2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샘나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과 주인에게 수치를 주는 삶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샘나 후임으로 엘리야김이 등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이사야는 이 모든 일이 그 날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샘나가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역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최고 권력자들은 샘나뿐 아니라 그후 하나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엘리야김마저도 샘나의 길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도 그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세계 최고의 해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인 두루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3장 1절입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신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는 바다 가운데 위치한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섬으로 자신들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언제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로는 그 안정을 기반으로 해상 무역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의 중심에 있다고 믿으며 빛나는 왕관을 쓰기도 하고 바다의 귀족으로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두루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 아수르 왕, 아수르 바리팔에 의해 여러 성읍이 먼저 공격을 받게 되고, 그후 바벨론의 네부가레살 왕에게 정복당하면서 성취됩니다. 그렇게 두루는 남유다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잠시 회복되어 국제무역의 한축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남유다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25장에서 2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진리즉 공간은 모압, 아수르, 애굽, 사마리아, 구라심산, 기브온 골짜기, 아리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처럼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 당한 자의 요새, 폭풍 중에 피난처,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걸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극휼을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들어갈 구원의 성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사모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심지가 견고한 자, 여와를 호 영원히 신뢰하는 자가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땅을 밟으며 남유다 백성들이 부를 노래이며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오기까지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때에 악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견디기 어려운 환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초소에서 잠시 머물러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마치 홍수의 때가 지나가기를 로아의 방주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였던 6월절 밤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찬양이 계속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과 바다의 용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 직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27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전에 이사야 5장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은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7장에서는 극렬의 하나님께서 또 다시 포도원 지기로 애를 쓰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지기로 애쓰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이라는 막대기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찬양의 결론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는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말하며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드러내십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땅을 개갈하게 하시고 고르게 하심으로 좋은 터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각종 곡식을 잘 심듯이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곡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 도구로 타작하듯 주신 사명에 따라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작 때 곡식이 절대 부서지지 않게 하듯이 반드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소회양은 돌이께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지자는 매년 돌아오는 절기처럼 가까운 시일에 외적의 침입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불처럼 불타버릴 예루살렘을 떠올리며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부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리엘은 하나님의 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학자마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도시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아리엘의 적들이 사면으로 둘러진을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아리엘이 대적들로 인해 멸망할 위기에 처함을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공성절을 시작하면서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글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나수르 군대 18만 5천명은 다 죽고 사내들이 자국으로 퇴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유다를 도우시지만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남유다른 이러한 죄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려는 강대국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게 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그 후에 이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30장에서 3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애굽 소환, 하네스, 네갭, 아수르, 도벳,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 예루살렘, 에돔, 보스라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3년간의 퍼포먼스 메시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애굽과 동맹을 강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과의 동맹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모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일컬었느니라이사야선지자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남유다의 고관들이 애굽의 성읍인 소환과 하네스에 갔지만 도움은커녕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소환은 저지대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소환은 애굽 나일강 삼각주 북동부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힉소스 왕조에 의해 요새로 재건되어 애굽의 수도가 되었던 곳입니다. 소안은 헬라시대 때의 타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소안의 고관들이 어리석어서 애굽을 망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네스는 카이로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추정되며 소안처럼 애굽 왕조의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쳐냅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말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기대 겠고산마 위에 기치가틀리라 하셨느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복의 내용과 반대되는 결과이자 동시에 레위기에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남 유다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아 대적들을 이기고 번성하며 창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극률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가 손뼉을 칠 만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은 오랜 세월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민족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신 후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장자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사야는 공의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통치자의 눈이 백성의 요구에 민감하며 백성들의 사정을 돌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라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빈부의 차이는 벌어지고 가진자의 부패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의 상류층과 지도층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풍요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앞으로 닥칠 국가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로운 왕이 통치할 때 그들의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그들은 그에 따른 형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을 기대하며 의의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될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다시 세워질 제사장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 이사야 전반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 제사장 나라인 남유다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심판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날이 이르기까지 인내하기를 다시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마지막 날까지 인내할 것을 부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한 자곧 그루토기만이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언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이러한 복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전혀 새로운 것의 창조가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남유다는 바로 제사장 나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1개와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와 이사야 3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라기스, 윗모 수도 곁곧 세탁자의 밭 애굽, 하맛, 아르밭, 스발와임, 헤나, 아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사네리보왕,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엘리아김 샘나, 요아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리보왕이 마침내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내고 남유다까지 침공해옵니다. 사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러 내려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아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본질에 충실하게 아하스 왕과 맺었던 동맹을 무시하고 히스기야왕1 4년째에 쳐들어와 남유다의 수많은 마을에서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성 공성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그들의 문헌 센나케리브에히스기야를세 장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아수르 친애굽 노선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모든 강한 성읍들이 점령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할수 없이 그의 아버지 아스에게 배운 것들을 순서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수르 왕에게 구력 편지 쓰기. 둘째,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이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가 이미 했던 일이었습니다.그런데 금30 달란트를 만들지 못해 성전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기고 있으니 히스기야 왕 시대의 경제 형편이 참으로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비교해 보면 그 많던 예루살렘의 은금들은 200년 동안 주변 나라들에 다 빼앗기고 이제 금 30달란트를 쉽게 만들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보낸 은과금을 받았음에도 아수르 군대의 장수들과 18만 5천명의 군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6장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섬에. 라기스는 왕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5km 지점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의 남쪽을 방어하는 전략 요충지로 로호보암에 의해 요새화된 곳입니다. 라기스는 남유다 아마샤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공략에 앞서 라기스를 먼저 함락했으며 이 라기스 전투를 묘사한 부조는 대형 박물관 아수르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조에는 공성퇴를 설치하고 성곽을 공략하는 아수르 군인들의 모습 성이 정복된 후 포로가 된 남유다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라기스를 정복한 아수르 사네립 왕의 모습 등 다양한 라기스 전투 상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도 예루살렘 정복에 앞서 라기스를 정복합니다. 아수르는 공성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를 거둔 대제국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즉 아수르는 공성전에서 다양한 포위 기법을 사용했는데 보루로 돌격, 성벽과 성문 부수기, 사다리 타고 오르기. 땅굴 파기, 그리고 심리전에도 매우 능했습니다. 아수르는 3년간 공성전을 벌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보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더 빨리 함락시키기 위해 그들의 특기인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리전에 능한 어뢰천재 랍사계를 공성전에 투입했던 것입니다. 랍사계가 남유다의 말로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납사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리고 남유다의 약한 군사력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또한 납사개는 남유다의 국제관계 즉애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르의 장수 랍사계는남 유다를 조롱하고 비웃는 데서 도를 넘어 이제 하나님과 히스기야 신앙갱신까지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남 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렇게 랍사계가 유다의 언어로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하자, 남유다의 유정자들은 랍사계에게 유다 언어가 아닌 아람어, 즉 요즘으로 치면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대화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랍사계가 이 말을 듣고 전보다 더 심한 말로 히스기아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랍사계의 말은 실로 무지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납사기는 150년 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큰 성읍 리뉴에 의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납사계의 말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납사기는 심리전을 펼치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수르에 항복하라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습니다. 랍사계의 회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항복하면 예전의 영화를 누리던 때처럼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사탕발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랍사계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하면서 나라의 경계를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의 경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처벌하시기 위해 사용한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마리아까지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수르는 알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기에 협박고 해유가 계속되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히스기야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와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까지와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대동소의합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의 노래가 추가된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또한 역대야 32장에는 위의 사건들이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서와 예언서를 역사순으로 묶어 통으로 공부하면 성경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오늘의 말씀 1 1기와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 라기스 림나, 고산, 하란, 레셉, 블라살,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느르에리스륙의 신전, 아라라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 에살 핫돈 왕, 구스의 왕 디르하가, 엘리야김, 샘나, 이사야, 랍사게 아드라 멜렉, 사레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남유다 46개 성을 모두 함락시킨 아수의 르 장수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가 사네립 왕을 만납니다. 그때 사네립 왕은 림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림나는 흰 빛이라는 뜻입니다. 림나는 가드의 모레세 서북쪽 약 5km 지점의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림나는 유다지파가 정복하여 아론 자손들에게 분배한 성읍으로 하마 땅의 림나와는 다른 곳이며 막게다와 라기스 인근에 있는 성읍입니다. 림나는 남유다왕 여우람 때 반역을 했으며 아스르왕 사느립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남유다에 닥친 위기는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대제국은 그들의 말대로 패배를 모르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력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음을 히스기야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할수 있는 마지막 카드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스 왕처럼 히스기야가 아스르 왕에게 굴욕적인 편지를 썼던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히스기야 왕의 이 놀라운 기도문도 이렇게 이사야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스키아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1 1하 19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둘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이사야 37장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됩니다. 11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 존수는 헤로도토스 역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은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프스도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 군의 활과 그밖에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국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에게 살해되므로 심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국력은 무서운 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1개, 20장과 이사야 38장에서 3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공간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 이사야 바벨론의 왕의 사절단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한 번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또한 번은 자신이 병이 낫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이는 간절한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열러기야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자신을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통곡까지 하며 기도했던 이유에 대해 요세프스는 히스기야 왕이 그때까지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더욱 큰 슬픔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여와께서 호 나를 낫게 하시고 3일만에 여와의 호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야 왕에게 기적으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와께 호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하스의 해시계는 아하스의 계단이라는 뜻으로 12계단과 기둥을 세워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아스르와 바벨론의 발명품으로 여겨집니다.이를 아스왕이 바벨론에서 수입해 왔거나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래서 이것을 아하스의 헤스게라고 부릅니다.아스의 하 헤스게는 개혁 한글판에서는 일령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이 기적은 과거 여호수아때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을 연상케 합니다.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게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히스게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때 바벨론의 왕의 특사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의 친필 서한과 선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매우 기뻐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일명 뜨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1개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은 원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빛이 2000년 직후부터 역사에 등장했던 대단한 나라로 우리에게 제1왕조의 6대왕 함무라비 왕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친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후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해 약 4세기 동안 히타이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벨론은 애국과 교류를 하고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는 정도의 규모 있는 나라로 성장합니다. 히스기아 왕 당시 바벨론은 비록 아수르의 포호 아래에 있었지만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의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갖고 호시탐탐 엿보며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남유다의 우방이 되어 남유다와 친밀하게 지내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아는 바벨론 왕이 보낸 특사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남유다의 모든 것을 공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가장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도로왕 히람이 보낸 사절단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달리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을 보고 보물 창고와 궁중의 소유 등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은 것과 히스기야 왕의 부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듯 바벨론 특사에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특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그가 교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왕은 다행히 이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개화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 날이 이일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자기 당대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도에서였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 담겨 있는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결국 바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메디아와 스키타이를 끌어들여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마침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당연한 순서로 이제 남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에서 4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진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레바논, 이스라엘, 동방과 북방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사야 40장을 분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기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구원하실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을 위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후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 이사야의 기록을 인용하여 세례요한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수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어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세례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세례요한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실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이후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인용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먼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절과 25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유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기에서 동방과 북방 해돋는 것은 남유다를 포로로 끌어가 다스리는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열국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열국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여기에서 섬들은 주변 나라, 곧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페르시아의 등장을 두려워하며 동맹을 맺기 위해 애쓰는 장면을 예언한 것입니다.이러한 일을 이루실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크니라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할 때온 열방이 페르시아 제국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남유다가 포로의 상태에 처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을 심판하는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만물에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에서 4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 애국, 구수, 스바, 바벨론, 갈대야, 예루살렘입니다. 등장 인물은 이사야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군대가 닥쳐서 갈대야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타고 뱃놀이 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는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 남부지역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우르가 갈대아 우르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대아는 BC 720년경 갈대아인이 바벨론 성업을 통치하면서부터 바벨론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지역은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하여 갈대아인들을 점성가나 점치는 제사장 계급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단일 2장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기록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대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으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데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 유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극휼이 아니면 어찌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끝내 그들을 구원하시겠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가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3단계 처벌 중 하나이며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특권이자 사명이며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남유다를 끝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4장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끼며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여러 이름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나의 종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둘째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입니다. 셋째는 내가 택한 여수론입니다. 여수 룬의 뜻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입니다. 한편, 이사야 44장에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고침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에는 그 외에 이스라엘의 전능자, 토기장이, 온 땅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등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상을 만드는 자의 어리성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포로 귀환과 성전제거을 이루며 결국 남유다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 성취됩니다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비으로 너비도 60규비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준비시키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호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는 이후 고레스 왕의 고백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게 하도록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리포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46장에서 5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질리즉 공간은 이스라엘, 시온, 갈대야, 바벨론 신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직 남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하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우상인 벨과 느보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벨은. 바벨론 제국의 신 마루둑의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구부러질 것이라고 예언한 느보는 마루둑의 아들로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이름을 보면 벨이라는 우상의 이름에서 벨사살 왕이 나왔고, 느보라는 우상의 이름에서 느부간의 살 왕과 느부사라로 왕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티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티끌에 앉는다는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비참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상태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그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앉는 일을 말한 것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 결국 티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바벨론 제국은 다른 민족에게 잔인했으며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이 높은 줄 알고 오만하여 세상에 오직 바벨론 뿐이라는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술과 점성술로 악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그 어떤 우상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다시 말해 "무수한 주술, 많은 주문과 계략,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아른날에 예고하는 자등그 어떤 것으로도 바벨론 제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멸망뿐 아니라 바벨론 제국과 친밀한 다른 나라들까지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는 바벨론 제국과 함께 무역했던 애국, 페니키아, 아라비아 등도 멸망하여 흩어지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동안 진실도 공의도 없었음을 책망하십니다. 출애굽 때부터 목이고등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또다시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노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이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고치고 단련하고 연단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루실 세 일을 선포하십니다.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는 이라. 남유다는 당시 자신들이 누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네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종의 노래로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에 표현된 종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그를 부르셨고 어버지의 복중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넷째 그는 하나님 모시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이나 마침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다시 표현되며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여기에서 신임이 어느 곳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 또는 애굽의 수연의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수연에는 애굽 최남단 국경지대로 오늘날의 아스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신임을 말하는 것은 신임 땅이라는 생소한 지명을 사용하여 세계 곳곳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강조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장차 있을 포로 귀환과 메시아를 통한 온 세계의 구원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의 시기를 견뎌내야 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거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네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메시아의 고난과 극복 그리고 승리를 노래한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가르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또한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행해집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불평을 쏟아 놓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면서 동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끌어 안으신 채 구원에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51장에서 5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온, 예루살렘, 애국, 에덴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리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미터의 높은 구름 지대로 다윗이 점령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후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후에는 남유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서쪽과 남쪽으로 흰놈의 골짜기, 동쪽으로는 감남삼과 기도론 골짜기,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앙산맥이 이어진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나 70년 후 페르시아 때의 귀환이 이루어져 재건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폭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찬양은 남유다의 해방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인데,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우상에 물들지 말 것이며, 정결하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특히 레위지파 사람들은 더욱 성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하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내네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평강의 왕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고난받는 종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둘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멸치를 받아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셋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입니다. 넷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섯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영광과 평화의 나라에 모든 믿는 자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은 마치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여인 같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다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열방을 얻게 되고 그들이 사는 성업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남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수치와 치욕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남유다가 앞으로 70년간 나라를 잃고 징계를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크신 극률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후 새 예루살렘과 그곳에서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극상품 모아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홍보 속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 속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 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우신 영원한 구원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로 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는 모든 민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률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생각을 어찌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평화의 초대에 응함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56장에서 59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성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수울 시온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날이 다가오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본인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직후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제사장 나라 훈련을 시키셨듯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하시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온 세상 만민에게 열려 있다고 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 정의는. 이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직접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신명기에서 지목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선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성전이 이제는 진정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대해 책망하시며 특히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파수꾼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게으름과 탐욕이 가득하고 타락하여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음을 정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가장 큰 죄악인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데 특히 몰렉을 숭배한 죄에 대해 크게 책망하십니다. 아스 왕이 나서서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유다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뉘우치며 자복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유다의 참된 신앙회복을 위해서 책망의 소리를 크게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을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남유다 백성들이 급히 서둘러 회개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종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이웃과 다투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금식의 행동을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을 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지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요건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순도 높은 경건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과 주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말씀해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아래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받는 처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준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남유다의 피 흘림과 거짓을 말한 죄, 불의한 재판을 일삼은 죄, 악을 도모하고 모의한 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과 별개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극류를 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언약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0장에서 6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온 예루살렘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욧 레바논, 에돔, 보스라, 다시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은 이사야 47장의 바벨론 제국 멸망에 대한 예언과는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남유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회복이며, 국제 정세 속에서 실추되었던 남유다의 권위가 회복되는 주거의 회복이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궁극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내가 놓아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페르시아 제국이 재건해 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 그때 다시 예루살렘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과거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의 풍요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남유다가 처한 현실에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변함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회복은 그들의 지식이나 힘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메시아 예언은 이후 예수님의 사명 선언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의 기록을 통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사역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황폐한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 풍요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 회복된 나라에서는 찬양이 널리 울려 퍼질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여호와께서 공예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째, 쉬지 않으시는 중재자 메시아입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과 왕관으로 헵시바와 뾰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으로 신부의 이름으로 가장 적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뾰라는 결혼한 여자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 상징적 표현으로 호세아의 말씀과도 통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지키시며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에서 보스라는 요새,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보스라는 고대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페트라 북쪽 약 56km 지점에 있습니다. 보스라는 남북으로 연결된 주요 국제 도로가 지나고 있어 염색업 등 상공업이 발달했으며 에돔의 멸망을 선포할 때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인 이곳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곳 보스라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1장 12절입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리리라 이사야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애돔 땅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렘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애덤으로 통칭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유와 구원을 나타내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일에는 결코 포기가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을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이사야 64장에서 66장에 등장하는 성경 칠이 즉 공간은 사론, 아골골짜기, 시원 예루살렘, 세을과새 땅, 다시스, 롯, 두발, 야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리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며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앞서 이사야 2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토기장이를 비유로 들어 화를 내기도 했고 설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로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남유다를 향해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이 회복될 때에 광야같이 변한 사론도 황폐한 아골골짜기도 이스라엘 땅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0절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사로는 평지라는 뜻입니다. 사로는 갈멜산에서 요바까지 지중해를 따라 펼쳐진 대평원으로 남북으로 약 80km, 동서로 약 10km에 이릅니다. 사로는 다양한 풀과 꽃이 많고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사로는 비옥하고 풍요로움, 신실하고 영화로움 등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아골 골짜기의 아골은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아골은 여리고성 남쪽 골짜기로 유다지파의 북쪽 경계이며 가나안 정복대 아간이 돌에 맞아 처형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골골짜기는 절망과 죽음의 땅이며 황폐한 초소였으나 이곳이 사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사야가 예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그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외식하며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줄이니, 너희가 그 성업에 저질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 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협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형식뿐인 제사가 난무하는 현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인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시온의 영광과 함께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국이나 우상의 헛것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찾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야가 온몸으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비가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칠이 즉 공간은 모레셋, 사마리아, 예루살렘, 가드, 베들레아 브라, 사빌, 사안안, 베데셀, 마롯, 라기스, 악십, 마레사, 아둘람, 보스라, 시온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모레셋이라는 작은 농촌마을 출신으로 남유다의 세 명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가 통치하던 2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니가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모레셋은 가드 모레셋으로도 불리는데 소유자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모레셋은 미가 선지자의 고향으로 예루살렘 남서쪽 라기스 북동쪽 10km 지점에 있습니다.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남유다가 선택해야 하는 국제 외교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묵시를 전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는 지도자들을 향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이말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전했으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미가 선지자는 두 도시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죄악을 통렬히 비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미가 1장 5절입니다.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요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가 선지자에게 비판을 받았던 두 도시 가운데 먼저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살펴보면 사마리아 성은 해발 430m에 있는 천연 요새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 이스라엘의 오모리 왕때 건설되었고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포위된 지 3년 만에 함락되어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의 멸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사마리아에 대한 비판은 주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에게 비판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은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다윗 왕에 의해 수도로 세워진 해발 790m의 천연 요새로 사마리아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위된 지 18개월 만에 함락되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전체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당시 두 도시 권력자들의 대표적인 악행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핍박과 그들의 것을 강탈하는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한 죄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도다. 미가 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포도주나 독주 등 잡다한 삶의 이야기들로 인기를 얻어 대중의 시선을 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회는 약자에 대한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그들에게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각가지 불의와 탈법으로 많은 것을 풍요롭게 소유하게 되자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돌려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미가 선지자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닫쳐버린 그들은,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하는 허망한 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남은 자들은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는 특히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미가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루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두 도시의 지도자들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며 백성들을 핍박하고 강탈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악한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말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지도자들, 즉 제사장, 선지자, 우두머리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미가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정의와 공의로 예루살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안타깝고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는 단한 순간도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이 실현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200년 동안 북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모두 여로보압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또한 때로 정의와 공의가 있었으나 결국 죄악으로 건축한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어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를 통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비판은 결국 하나님의 눈길이 남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 미가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시온산, 예루살렘, 바벨론, 베들레헴 아수르, 애굽 시띠, 길갈, 갈멜, 바산, 길러하십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는 남은 자들에게 인내를 권면하십니다. 결국 인내한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4장 8절입니다. 너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 개로 돌아오리라.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맞서 버티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 계획인 메시아 탄생과 탄생 장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 해발 약 600m의 고지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의 에브라다는 국물의 땅이라는 뜻으로 토지가 비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거나 가까운 성이어서 합해져서 이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린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스는 모두 같은 곳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기록을 통해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묻자, 놀란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후 그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그 약성경에서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모두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약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즉 사복음서의 밑그림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어 남유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미가 5장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남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남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미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이 커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확인되었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남은 자들은 대적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 세상을 성결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세상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전쟁과 우상숭배에 관한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5장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파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 무엇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비롯한 모든 것은 헛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미가에서 전하는 세계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 메시지의 시작은 마치 재판정에서 백성들을 고발하는 형식과 같습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변론하시는 원고이시고 남유다 백성들은 피고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산과 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래하면 나여호와가 공유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유로우심을 출애굽 역사와 반락과 반람의 일을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악하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 통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한다니, 여와께서 호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남유다 백성들의 불의는 갈수록 심했습니다. 오모리의 윤례와 앞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남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자,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미가 7장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회개를 들으시고 남 유다가 징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미가 선지자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인내와 야곱에게 베푸셨던 성실을 죄악 가운데 있는 남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1 1기하 21장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우사의 동산, 베델, 기도론 시내, 개바, 부엘세바흰놈의 아들 골짜기, 멸망의 산, 무깃도 리블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문하세, 아몬, 요시아, 힐기야, 사반, 훌다, 바로누고 여호아하스입니다. 므라세 왕은 12살에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문라세는 20명의 남유다 왕중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죄악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합 왕은 문하세 왕보다 약 200년 전 사람으로 남유다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세는 아합이 저질렀던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문화세는 우상과 몰렉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재단을 쌓아 성전을 모독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했으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하며 무제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등셀수 없을 만큼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1개와 21장을 보면 세 번이나 여호와보시의 악을 행하였음이며 라고 거듭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화세의 죄가 너무 악해 북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징계를 남유다에 동일하게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처벌은 문화세 때가 아닌 그 이후로 연기하시는데 이는 문화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이며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하세의 회개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후 문하세의 아들 아문이 남유다의 15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문의 죄악은 아버지 문하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문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문하세 왕은 마지막에 회개라도 했는데 아문 왕은 끝까지 악을 행하다 신하들이 일으킨 쿠데타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킨 아몬의 신하들도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므로 남유다는 다시 다윗 가문으로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문하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아가 8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16대 왕이 됩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다윗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합니다. 11개와 2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아 왕은 성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려고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책은 성전 언약궤 옆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잃어두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때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훌다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훌다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 왕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멸망의 산은 예루살렘 통편 감남산의 남쪽 봉우리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감남산 봉우리에 이방 여인들을 위해 우상의 산당을 세움으로 멸망의 산이라는 별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의 산으로 부르시며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남유다를 바라보시며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시아 이후 시대로 또 연기하십니다. 결국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간의 쌀이 침략하면서 멸망으로 이루어집니다. 로세를 통하여 신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졌던 율법이 다시 요시아 왕을 통하여 남유다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6월절을 지키며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정말 길고 긴 역사의 끝자락에 와서야 겨우 남유다가 청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과 같습니다. 11개야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토록 카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시아 왕이 애국과의 전쟁이었던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BC 609년 애국왕 느고는 아수르 제국의 남은 군대와 연합하여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새로운 제국의 주인으로 부상하려는 바벨론을 막고, 애굽을 세계적인 위치로 올려놓고자 북쪽으로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애굽의 원정을 막기 위해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전략적 요충주인 무기도로 출정했다가 전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열1기와 23장 29절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무기또는 주둔지라는 뜻입니다. 무기또는 갈멜산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라기 무기또 물과 다나게서 가나안의 시스라를 물리쳤고 예후 반란 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다쳐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것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으로 예언된 장소인 아마겟또니 이곳 무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신실했던 요시아 왕이 죽음으로 이제 남유다는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그때 이미 바벨론은 무섭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아스가 남유다의 17대 왕이 되지만 겨우 석 달간 왕위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느고가 무기토 전투에서 승리하고 북쪽 아수르 제국의 땅 하란까지 진격했지만 하란을 탈환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오게 되자 이에 대한 분풀이를 남유다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 아스 대신 여호야 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 아스는 애굽으로 끌고가 죽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의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은 초기에는 애굽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다가 그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 주인이 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할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마지막 온님을 다해 버티던 애굽마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함으로 애굽 경계까지의 모든 지역이 바벨론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남 유다는 여우야 긴과 시드기야 왕단두 명의 왕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스바냐 1 장에서 3 장에 등장하는 성경 7리즉 공간은 유다와 예루살렘, 막데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누누웨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스바니아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 남유다 왕족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가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해야 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한편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참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멸을 계속해서 언급하신 것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위해 악한 일을 도모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상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스바냐 1장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라는 기록에서, 막데스는 회반족, 오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막데스는 예루살렘 성 서편 저지대에 있는 지역으로 절구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 듯 합니다. 막데스는 은세공업, 상업 등이 발달한 곳으로 둘째 구역으로 기록된 것이며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여러 표현의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환란과 고통의 날, 황폐와 폐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보러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깝고 빨리 임박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모두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투의 불은 이후 최후의 심판 때 불로 임함을 예표합니다. 베드로 후사 3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세상 모든 만민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란 어떤 일 이후에 남겨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스바냐와 하박국을 통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선포됩니다. 첫째,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다섯 개 도시국가 중 가드는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남은 네 개의 도시국가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트 에그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십니다 둘째, 모압과 암몬, 셋째, 구수 넷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선포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죄악 또한 하나하나 짚으십니다. 첫째,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도 교훈도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은 전역 이리와 같았습니다. 다섯째,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으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남은 자들을 향한 기대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두은 시대 가운데 작은 빛을 발하는 이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는 이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절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 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곧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을 정하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남은 자들로 인하여 기법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하박국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갈대아, 레바논, 대만, 바란산, 구산의 장막, 미디안 땅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통탄하며 하나님께 질문으로 호소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남 유다의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변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인간 스스로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남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공예의 하나님께서 왜남 유다의 심판을 더 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에 맡기시는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이 얼마나 신속하게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삽시간의 제국을 만들어가는지 마치 어부가 큰 그물망을 가지고 바닷속 고기를 일망타진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공의 의 하나님께서 왜남 유다의 심판을 더 악하고 포악한 바벨론 제국에게 맡기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답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경영법으로 정한 때를 따라 공의로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의 핵심 사상인 이신칭의의 기본이 됩니다. 이 사상은 이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지고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의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바벨론 제국의 탐욕 때문입니다. 둘째, 바벨론 제국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 때문입니다. 셋째, 바벨론 제국의 피흘림과 불이 때문입니다. 넷째, 바벨론 제국이 이웃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바벨론 제국의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바쿡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징계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여기에서 대만은 에돔의 수도 페트라 동쪽 모압 남쪽 경계지역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애돔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란산은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습니다. 바란산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시적인 표현으로 신명기와 하박국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각으로 쉽게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세미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남 유다의 주요 생산물인 와가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철 밭채 수확이 없고 가축도 없는 상황은.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폐허가 된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쁘게 지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물음표는 어느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숲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에는 그 고민만큼이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참으로 멋진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옴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니웨바산 갈멜, 노아몬, 구스, 에구, 붓, 루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나훔입니다나훔 나홈 1장 1절입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나훔은 처음부터 니누에 대한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니누에는 합이라는 뜻으로 바그다드 북쪽 약 350km 티그리스 강연한 지점에 있으며, BC 12세기부터 아수르의 큰 성업이었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그 니누에가 물로 진멸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홈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네누에를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라는 완전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범람한 물은 바로 아수르 유적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물이 네누에를 덮고 그 위에 6미터나 토사가 쌓여 있었기에 네누에는 오래도록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1846년 발굴해내기까지 네누에는 2,500여 년 동안 그 존재가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아 왕 때에 예루살렘 성 공성전에서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모두 잃고 아수르 왕 사네립까지 암살되면서 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다시 일어나 잠시 국력을 회복했으나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들이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디아가 아수르와의 오랜 동맹을 깨고 바벨론과 손잡고 아수르를 공격하면서 결국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에게 느누웨성이 멸망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는 BC 612년 메디아와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으로 느누웨가 먼저 함락당하고 BC 609년 느누웨에서 옮겨간 수도 하란까지 함락당했으며 이 와수르 잔당들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은 520여 년 만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나옴 선지자를 통해 멸망할 누웨의 황폐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느누웨가 공화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나음 선지자는 느누웨가 피해 도시, 즉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술과 음행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들에게 종말은 급속하고도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잔혹한 전쟁의 상황은 그 도시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무력의 힘만을 믿고 일어났던 나술 제국이 또다시 바벨론의 무력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움 선지자를 통해 노아몬의 예를 들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 헛된 말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질 모퉁이 모퉁이에 매여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노아몬은 애굽18 왕조의 수도인 테베의 히브리식 지명으로 아몬신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몬은 아몬의 성읍, 즉애굽의 성읍 테베스 테베를 말합니다. 노아모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애굽의 대도시로 니누에보다 훨씬 더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노아모는 구수와 애굽 북과 루빔이 동맹하여 도왔는데도 아수르의 아슈르 바니팔 왕에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들어 니누에의 멸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노아모는 예레미야의 노에아몬과 에스겔의 노와도 같은 곳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와 메뚜기 비유를 통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움 3장 12절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고대 근동 많은 나라가 손뼉을 칠 만큼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아수르 제국이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식민지 민족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아수르 왕들의 교만과 잔인함이 어떠했는지 느네베 발굴기에 실린 몇몇 아수르 왕들의 어록들을 보면 다과 같습니다.아슈르 나시르팔 왕의 말입니다.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손아귀에 넣었느니라. 살만 에셀 왕의 말입니다. 나는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이다. 티글랏 빌레셀 왕의 말입니다. 내 손은 마흔 두개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 사네리 왕의 말입니다. 나는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이다. 에살 핫돈 왕의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이며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 버리는 가천 무기이다. 아슈르바니팔 왕의 말입니다. 나는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태풍이다. 그러나 화려했던 눈의 외성은 순식간에 피의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악기 소리에 흥을 더해주던 잔치 소리는 사라지고 살육당하는 소리만 성 안에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죽고 그의 백성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죽어가는 니누의 사람들을 보며 누구 한 사람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조롱만 할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곳이 그들 자신의 교만과 악행으로 결국 폐허가 되어 다시는 재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선고하신 것은 아수르 제국이 다른 민족에게 행했던 잔인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의 시작도 멸망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엘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온, 예루살렘, 유다, 여우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두로 시돈, 블레셋, 시팀 골짜기, 애굽 에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요엘입니다. 임박한 혼란과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 선지자의 선포는 남유다 공동체 전반에 걸친 슬픔과 애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재앙을 당하고 농부들이 슬피 애국하게 되며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울부짖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그런데 이렇게 이말 여호와의 날에 애국하는 남유다 백성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아프고 슬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정성을 쏟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재앙을 내리시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남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남 유다 전 국민의 금식이 대속제일에 이미 행해졌었지만 국가적 위기를 두고 다시 모여 금식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요엘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산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산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우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풀에 탔음이니이다. 요일 선지자는 메뚜기를 통한 자연 재해를 단순한 재해로만 보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통찰력 있게 감지했습니다. 이후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닥친 상황보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이 남유다에게 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계속된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니 어서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부르짖으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히 두렵고 누구도 환란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울며 기도하라고 촉구하십니다.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그리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첫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둘째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심으로 산업이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 때에 주실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요엘의 말씀이 자주 인용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표적에 연관 지으셨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오순절 그의 설교 중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설명에 요엘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최후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엘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른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여우사밧 골짜기 곧 심판의 골짜기를 언급한 것은 여우사밧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루와 시돈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은 두루와 시돈이 남유다 백성들을 흩고 헬라족 속에게 노예로 팔고 성전기명을 탈취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스로 곡식을 베어 추수하고 포도의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최후 심판의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여우사밧 골짜기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지라.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 바로 9월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니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와의 호 나라를 앞둔 남유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1 1개 24장과 예르미야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벨론 갈대야, 아람, 모압 암몬, 유다,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아나돗, 예루살렘, 키띔 게달, 노브, 다바네스 시홀,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느부간의 쌀 여우야킨, 여우야킨 시리기야 예레미아입니다 예레미아는 책 서두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아의 말이라. 아나돗은 샘족의 사랑과 전쟁의 신인 여신 아나트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 약 3km 내지 4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소유였으나 후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곳 아나돗에서 태어났고 자신은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가 의지하던 애굽을 먼저 공격하므로 애굽을 바벨론의 완전한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예루살렘 침략은 남유다 18대왕 여우야 김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왜 바벨론 제국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1개와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문하세 왕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바벨론 제국은 1차 남유다 침략의 결과로 엄청난 조공약속과 함께 다니엘을 비롯한 남유다 천재 청소년들을 인질로 끌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도 상당량 탈주해갔습니다. 이후 다니엘이 이때를 상기하여 다니엘 1장에 기록했습니다. 여우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우야킨이 19대 왕이 되는데 이때 바벨론은 또다시 남유다를 침략하여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1만여 명의 우수한 인력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바벨론은 2차로 포로를 끌어갈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귀한 성전 기명들을 많이 탈취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왕 대신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아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예레미야 70년 책을 참고하시면 예레미아를 통독하실 때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70년의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 70년의 서론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의 기록을 통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한 사실을 알수 있으며 당시 포로들을 통해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 프로젝트를 비교해서 볼수 있습니다. 둘째, 바벨론 포로 70년의 본론은 에스겔입니다. BC 598년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2차 포로로 에스겔과 1만여 명을 끌어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강제 이주시킨 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후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면서 BC 586년 비천한 자들 외에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주민을 3차 포로로 끌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편지로 포로민을 설득하고 바벨론 현지에서는 에스겔이 직접 그들을 설득합니다. 에스겔의 설득을 통해 본격적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셋째, 바벨론 포로 70년의 결론은 에스라 1장입니다. BC 537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호루 귀환 정책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1차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극상품 모아가 열매가 되어 수로바벨과 49,897명이 귀환하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기명 5,400점도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큰 그림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40년이 넘도록 선포한 예언자이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 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오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아는약 20세에 사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 나는 아이라에서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나르는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광범위하게 표현되는 단어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의 사역시기인 30세가 아닌 약 20세의 소명을 받았기에 표현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힐기아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변동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 예언, 즉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극상품 보화가가 되기까지 돌보는 사역을 맡기셨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과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언약을 회상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래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리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보고도 여전히 똑같은 죄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남유 다의 죄를 나열 하신 하나님 께 서는 결국 남유 다가 그들 의죄로 인해 처벌 을받을것 이지만, 후에 그 들이 다시 회개 하고 하나님 께로 돌아오 게될것 이고, 예루살렘 에서 번 성하 게될것 이라는 미래 의 말씀 도 예레미야 를 통해, 주 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자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에게 경고가 되어 남유다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패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유다는 이제 나라의 문을 닫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깨가 한없이 무겁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리즉 공간은 유다와 예루살렘, 북방, 단, 에브라임산, 이스라엘, 투고와 페타케렘, 시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북방 민족을 통해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 유다를 침략할 이 북방 민족, 즉 바벨론 군대의 진경 모습도 비유를 들어 알려주십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들의 회개를 여전히 촉구하십니다. 사랑과 극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로 인해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식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남유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한 사람이 없습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는 남유다에 평안함만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는 많았지만 생명을 걸고 남유다를 위해 헌신할 단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한 나라 바벨론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씀하시며 남유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페닥 게름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는베들레헴 남쪽 약 8km, 예루살렘 남쪽 약 2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닥계렘은 유다의 성읍이며 예루살렘 남쪽을 방어하는 요새로 햇불이나 연기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은 다음과 같이 극심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폭력과 탈취가 가득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셋째,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넷째,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과 가증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남 유다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 예배만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예견된 남유다의 심판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독자를 잃은 부모의 통곡에 비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돌아서지 않는 남유다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실로, 유다, 예루살렘,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탄, 길러앗, 애굽, 애돔, 암몬, 암몬, 모합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남유다는 끝내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므로 그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흰놈의 골짜기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죽임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분열 왕국 시대 이후 이곳에 있는 도벳에서 바알과 몰렉 등에게 인신 희생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도벳은 태우는 곳, 재단이라는 뜻입니다. 도벳은 흰놈의 골짜기가 기도를 골짜기와 합류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도벳은 원래 예루살렘 성에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는데, 이후 이곳에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도벳사당이라 불렀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문하세도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그후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도벳사당의 인신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죽임의 골짜기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날부터 모세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그들을 향한 기대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일한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뼈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붙이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게 됩니다. 게다가 남유다는 죄악을 늦추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꾸주지 씨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더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삐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내 백성은 여호와의 귀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학, 산삐둘기 제비, 두루미도 돌아올 줄을 아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 남유다를 향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시기마다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율법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그 결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기계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죄악의 길, 우상의 길을 선택한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할 줄 모르는 남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8장은 남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에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성전을 출입하는 수많은 인파는 예레미야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짓말에 속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 이어 9장에서도 남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애가가 계속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형제도 이웃도 믿지 못할 정도로 너나 할것 없이 모두 거짓말을 말하고 있으니 누가 속이는 자이고 누가 속는 자인지 구분조차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진실은 덮어두고 사실을 왜곡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변형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가 아닌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평화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은 그들로서는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과 옛 선지자들이 했던 말 중에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와 이소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남유다에게 가할 고통이 어떠할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는 애국하며 애통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려고 내리신 하나님의 결정이 남유다를 향한 연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다시스 오바스, 북방, 유다, 예루살렘, 애굽, 이스라엘, 아나돈, 요단, 유브라데, 네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와 아나도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그러므로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고. 우상 승배에 바쁜 남유다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무감각하기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크게 슬퍼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지도자들의 어리석고 무책임함을 안타까워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남유다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언약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 제사장가로 언약을 이스라엘과 그후 손들이 깨뜨려 버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심판 결정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합니다.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예레미야 선지자가 공의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을 항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답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도 답을 해주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이 말과 경조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는 예레미야가 앞으로 당할 고난은 지금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보다 더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대상이 남 유다이냐 이방 민족이냐의 구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임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썩은 배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 되는 강입니다. 유브라데는 흐르다 혹은 커다란 강이라는 뜻으로 아라랏에서 발언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약 2,850km의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띠를 감춘 유브라데를 아나둣 근방의 유브라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큰 교만을 썩은 베띠와 같이 썩게 하실 것을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베띠가 필요한 것은 허리로 베띠는 허리에 속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있어야 할 자리에서도 떠나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 가죽부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하라. 그래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포도주 가죽부대에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남유다에게 세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째,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계배 네 상업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여기에서 네겝은 남쪽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네겝은 가나안 남부의 메마르고 건조한 지대로 동쪽으로는 아라바,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북쪽으로는 유다 산지에 둘러싸인 유다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네겝의 대표적 성읍은 가데스 바네아, 부엘 라에로이, 부엘 세바, 시글락 등이 있습니다. 네겝은 네겝이나 남방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바벨론 2차 포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남유다의 왕과 왕후까지도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유다, 예루살렘, 에고, 북방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 중복기도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간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때문임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즉, 열1기상 12장 이후부터 성경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남유다는 1 2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읽었는데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유다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자 예레미야 선제자가 세 번째 또다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와이어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애타는 속마음을 알기에 그 시대를 어떻게든 책임지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언약까지 언급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결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나 확고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이를 구한다 해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받을 네 가지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문하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정된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다 참다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워낙은 내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에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대에 빠진 예름이야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를 불러 소명을 주셨던 처음과 같은 약속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째,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에게는 기본적인 행복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가정에 묶이지 않고 국가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역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둘째,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무 많은 자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석할 잔치집이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통 슬픔이요 기뻐함이 없는 아무과 같은 시간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이말 진노는 그들만의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더 깊은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자세히 알려 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따라서 죄를 범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는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 심판 후에 다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신명기의 말씀대로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혼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교육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사랑과 공유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기 위해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유다, 예루살렘, 베냐민 땅, 평지, 산지, 내겹, 토기장이의 집, 레바논, 하시드문,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베냐민 문,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토기장이, 남유다 백성들, 바수훌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두 가지 기초는 안식일과 다섯 가지 제사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기본인 안식일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를 책망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안식일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남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통탄의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다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모아가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한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가 다시 허물고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요업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흙이 많은 지역으로 그릇, 항아리 등의 사용이 많았습니다. 또한 토기 특성상 잘 깨지므로 수요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가나한 지역에서는 토기 장이들의 작업장이 많이 발굴되었고 주로 성읍 변두리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정착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 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며, 이후 사도 바울에 의해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 비유에 이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남 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른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탁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날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남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드문은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시드문은 예루살렘 남쪽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예루살렘 성문을 읽었는데 이곳을 통해 예루살렘 성안의 쓰레기들을 흰놈의 골짜기 소각장으로 옮겨 태웠습니다. 하시드문은 니에미아에 나오는 분문,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그리고 두담 샘문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몰래게 우상숭배 현장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른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모제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남 유다 백성들에게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던 처벌을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성업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옹기를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확정하십니다. 예레미야 1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서금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또다시 남유다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성스럽게 빚었던 예루살렘이었건만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는 온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누구도 가까이하기 싫은 장소의 대명사 도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남 유다의 재앙을 선포하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며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수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거짓 예언자 바수울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름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수울의 이름을 바꿔 마골 미사피비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는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즉남유다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두려움에 빠질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탄식하지만 그런데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예루살렘, 길라앗, 레바논, 예루살렘 문, 바산, 아바림, 소돔, 코모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시드기야, 파소훌 스파냐, 느부가네살,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 선제자들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과거 150년 전, 시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되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셔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아 왕의 이 요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외침 즉 바벨론에 순수히 황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외침을 헛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 인에게 나가서 아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성업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순종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왕가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의로워야 할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했음을 지적하시며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께서 남유다 왕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네 길라앗 갖고 레바늘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길라앗은 넓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합니다 길라앗은 구체적으로는 동쪽으로 암몬, 서쪽으로 요단강, 남쪽으로 모압, 북쪽으로 바산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고원지대입니다 레바논은 가난 북부 지역에 솟아있는 산맥으로 시리아 해안을 따라 두루에서 아르바트까지 약 160km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산맥으로 구성된 지역을 일컫습니다이두 산맥 사이에 레바논 골짜기에는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있어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 잔나무, 백단목등 울창한 산림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길라악과 레바논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이것은 광야가 되고 주민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시드기아 왕을 끝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여우야 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야 김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야 김 왕의 아들 여호야 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요다왕 여우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느부가레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고니아와 여고냐라는 이름은 모두 여우야긴 왕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우야긴 왕과 왕후 그리고 남유다의 권세 있는 자들 에스겔과 기술자들 1만여 명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여우야긴 왕은 바벨론 감옥에서 37년 만에 풀려나고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기는 하지만 끝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여우야긴의 아들들은 왕위를 잊지 못하고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왕정이 끝이 납니다. 예레미아 22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남 유다 제도자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남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다시 세워질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와 호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예언은 이사야와 미가의 기록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지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헛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완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말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다섯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이끌었습니다. 여섯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여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선지자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대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벨론, 예루살렘, 애굽, 우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대마, 부스, 아라비아, 시무리, 엘람, 메데 세삭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느부간의 쌀, 여우야김, 유다고관들, 목공들과 철공들, 예레미야, 시드기야, 여우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쁜 무화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에 빗대어 말씀하신 사람은 시드기아와 남 유다에 남아 바벨론의 항복 명령에 저항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결코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의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끝내 애굽으로 가는 자들이 생겨나며 그들은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의 징계를 통해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거듭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더 크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보라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느부가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렘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70년간 바벨론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바벨론 제국 또한 70년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후 BC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 벨사살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죽음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유다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아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아 2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주변 국가들인 애굽, 우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드단, 대마, 부스, 아라비아, 시무리 엘람, 메대 등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드단은 함의 자손인 아라비아 족속이며 그들이 거하는 지역을 일컫습니다. 드단은 에돔의 대마 남쪽에 있는 오아시스 일대에 거주하며 한때 두로까지 진출하여 값비싼 낙타 안장과 아라비아의 풍부한 산물들을 수출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 대상으로서 드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대마는 이스마엘의 아들 대마 자손의 성읍입니다. 대마는 오아시스가 발달한 대상들의 성읍으로 아카바만 남동쪽 약 400km에 있습니다. 부스는 육개 등장하는 엘리후의 고향으로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는 최강국으로 고대 근동 전체를 석권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남유다 주변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 땅, 이 세상을 바로 일구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는 작업도 병행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성경 7리즉 공간은 여호와의 성전, 유다, 실로, 애굽, 애돔 모압, 안몬, 두로, 시돈,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예레미야, 여야킴, 유다의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엘라탄, 우리야, 아히감, 시드기야, 사신들, 누부간의 쌀, 하나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공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뜰 메시지, 즉 성전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와의 호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율법대로 향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질책과 책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지점에 있는 에브라임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곳에 성막을 세워 중앙송소가 되었고, 그 때문에 사사시대 동안 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신로에 있던 언약계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로가 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망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자 성전의 제사장들과 거지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한다라며 달려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듭니다. 반면 남유다의 일부 고관들 즉 정치 지도자들과 일부 백성들은 예레미아는참 선지자이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장로들 일부가 직접 나서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b 1 8세기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어 예레미아 선지자의 예언이 참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예레미아 선지자가 실제 죽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선지자 우리아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아 선지자가 왕에게 죽은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아이감이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이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훌다 선지자에게 파송했던 사람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유대의 총독이 되는 그 나라의 아버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이 고대 근동 전체를 뒤흔들자 시드기아 왕이 남유다 주변 5개국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해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의장에 예레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아 2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안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 회의의 안건은 바벨론 제국 등장에 따른 국제 안보 논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요일하게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피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명을 물리친 남유다 히스기아 왕 때의 역사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 6개국이 힘을 합해 바벨론 제국에 대응할 전략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간 조카 여우야킨 왕을 대신해 왕이 된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싸늘한 국내 여론을 바꾸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제적 규모의 이벤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뜬금없이 나타나 줄과 멍에를 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몹시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제회의장에 들어가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째 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측량이 이미 끝났으니 그러므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멍해를 보여주며, 나무멍해를 지지 않으면 쇠멍해를 매게 될 것이고, 이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아 선지자의 예언은 남유다 주변국 모두에게 불편하기 이를데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회의가 중단되고, 시드기아 왕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아 선지자는 시드기아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둘째, 바벨론 왕을 섬기라. 셋째, 지금은 성전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기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무거운 기둥, 대야, 받침 등 노수로 만든 기구들까지 바벨론으로 모두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의 퍼포먼스 때문에 국제회의가 중단되고 5개국 사신들이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 버리자 시드기아 왕이 이번에는 또 다른 이벤트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합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구국 성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의곧 유다 왕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의 이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여러와 같이 환호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름미야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자 화가는 시디기아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무 멍해를 빼앗아 꺾음으로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나무 멍해를 메지 않으면 결국 쇠 멍해를 메게 된다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거지 선지자 하나냐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첫째, 남유다는 나무 멍해 대신 더 무거운 쇠 멍해를 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냐에 대한 예언은 그 말씀이 전해진 지 2개월 후에 하나냐가 죽음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죽음으로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바벨론의 멍해를 2년 안에 꺾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싶었으며 이 말에 열광할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바벨론, 사마리아, 에브라임 산, 라마, 하나넬 망대, 모퉁이문, 가레번 덕, 고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 기도론 시내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예레미야, 느간의 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 시드기야, 아합, 엘라사, 그마리아, 스마야, 스바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향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느부가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바벨론은 바벨론 나라의 수도로 바그다드 남쪽 약 50km 지점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는 성업입니다.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은 그의 아버지 나보 폴라살이 아수르를 공격할 때 왕자로 느뉴웨이를 함락시키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너부갓네살은 애굽의 느고가 이끈 애굽 군대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퇴함으로 바벨론 제국의 길을 열었습니다. 느부가네살은 바벨론의 왕위에 오른 뒤 남진 정책을 펴고 남유다를 침략해 1, 2차로 포로를 끌어갔고 그 이후 BC 586년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3차로 포로를 끌어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가네살은 각국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노예로 하여 바벨론 각처에 성벽, 왕궁, 신전, 대운하 등을 건설하며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통해 영원한 제국이 될 것을 꿈꿨습니다. 한편 네부가네살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메대 출신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계단식 정원을 조성했는데 이것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한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중에 활동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편지로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래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마냐에게 편지를 보내 예레미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한람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한람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보라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 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 바벨론 군인들의 이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약속해 주십니다. 셋째,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넷째, 장차 그들에게 통치자를 보낼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지파 모두를 회복시키심을 의미하며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저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 시대 거짓 예언자들이 떠들어대는 거짓 희망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당장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희망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예고해 주십니다. 이새 언약 예고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레미아 선지자가 예고한대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새 언약은 십계명의 돌판처럼 달아 없어지는 것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놀라운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에서 3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바벨론, 시위대들, 아나돗,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요다 성업들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예레미야 내부간의 쌀 시드기야, 하나멜, 바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문제 삼아 그를 시위대들에 가둡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내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시위대는 왕궁 내부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대로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도 있습니다. 이는 왕궁 안에 뜰에 설치한 감금소에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지만 바벨론이 애굽 군대와의 전투로 잠시 예루살렘 성의 포위가 풀리자 시드기아와 고관들은 애굽에 의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아가 계속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자 시드기아가 이를 이유로 예레미아를 가둔 것입니다. 가나께서는 왕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아에게 고향 땅아나도세 밭을 사게 하십니다. 일단 여름이야 선지자가 밭을 산 표면적인 이유는 제사장 나라법 가운데 가까운 친족이 밭을 사서 다른 집파에게 기업이 옮겨지지 않도록 한 기업 모를 자의 법 권리를 따른 것입니다.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름이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게 하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하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돌아온 뒤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제사장 나라의 경영대로 일상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고향땅 아라도세 바틀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봅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미의 선지자에게 크고 온밀한 일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포로 귀환과 회복 둘째는 메시아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칼끝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예루살렘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더욱 압박할수록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고하게 시원성의 회복이었고 이후 숲에서 보면 예루살렘 멸망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회복 장면을 장엄하고도 화려하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으로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바벨론에 맞섰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루어질 남유다 회복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메시아 나라를 통하여 남유다의 포로들과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다시 한민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유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룩될 공평과 정의,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남유다가 겪는 고통과 징계는 멸망 자체를 위한 70년 포로기간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리셋되는, 즉, 남유다의 새로운 역사 출발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